동영상은 5초면 된다 그랬어요. 5초. 근데 지금 저 하단 보세요. 얼굴은 4분 57초. 약 5분가량을 했어요. 왜 5분 했냐고. 저도 이 숙제 처음 보고 당황한 거예요. 야, 5초면 된다는데 왜 그래? 왜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소개해 주신 멘토 형이 그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받으려면 하루에 300개 정도의 탄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300개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에게 이 숙제는 이 아이가 저에게 보은한 거야. 은혜를 갚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결국 얘는 워낙 내신이 안 좋으니까 4년제 가긴 갔는데 이제 사회체육과를 갔어요. 실기 만점해가지고 상지대학교 사회체육과 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야 요즘 어떠냐? 우리가 선택 잘한 거지? 그래 얘가 선생님 제가요 12학점인데요 골프 3학점 수영 3학점, 테니스 3학점, 배드민턴 3학점.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 잘하는 거 혼을 살을 수 있는 거 넘버원이 아니라 뭐? 어려워.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거. 이런 애들이 또 하나는 지독한 ADHD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약물 치료까지 했는데 얘는 굉장히 활기가 있는 거야. 근데 운동은 딱히 못해.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어. 그러나 교실 안에 있는 게 답답한 아이야. 걔가 대학을 어디를 갔냐면 승마학과를 갔어. 그러니까 소득이 몇만 원 이상이 되면 이 승마 시장이 열린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열리려고 막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배달의 기수가 아니고 승마학교의 거기 교사가 되는 거죠. 걔네들은 막 하루 종일 바깥에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주십시다. 네, 그러면 그래도 칭찬은 이렇게 하는 거다는 실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고요. 39명 중에 38등. 고등학교 2학년에서 39명 중에 38등은 어딜 가겠어요? 갈 수 있는 데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딜 가냐? 충남의 그 논밭의 학교. 있어. 꼴찌도 가. 근데 돈만 날리지 싫어. 왔다리 같은 쓰레빠 끌고 학교 갔다가 왔다가 이럴 정도로 이 아이가 어머니께서 지금 학교에 오늘 나오셨는데 학부모 3월에 학부모 정회복 있죠? 학부모 정회는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럴 때 편안할 때 담임선생님과 면을 익혀두면 나중에 어려운 것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다 디딤돌이 되어주거든요. 딴 데 올라가면 힘들잖아. 그때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야. 근데 이 학생은 학부모총회 때 아빠가 오셨어요. 좀 놀랍죠? 네, 학부모총회, 저는 학부모총회 때 쭉 뺑 둘러앉아서 서로 얘기해. 왜 오셨어요? 어머니, 내가 몇 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 6학년? 6학년이죠, 까치하겠다. 둘 다 여자아이 3학년이라서 여자아이. 네. 그래서 이제, 왜 오셨냐 이렇게 쭉 돌아가면 한 말씀씩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버님이 뭐라냐? 저는 그 우리 애를 그 유치원부터 제가 데리고 다녔는데 우리 애는 유치원 때, 3살 때 다른 애들 선생님하고 같이 끝날 때 가보면 선생님하고 놀고 있는데 얘는 미끄럼틀 밑에 자기 혼자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문가한테 들은 강의들 있잖아요. 저는 신경정신과에서 그 보건소에서 ADHD 강의 있으면 제가 가서 공짜를 가서 그냥 들어 두 시간에. 그렇게 하면은 요즘 이 까칠한 애들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맨날 싸워요.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ADHD일 것 같다는 감을 딱 잡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님을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개를 드리고, 근데 얘는 요지부동이야. 그냥 계속 잠을 자. 어느 정도 자냐? 아침에 들어가면 주무시고 계신 교실에 들어가. 그리고 한 4교시 지나면 허리 아프다고 밥 먹고 나가셔. 애 안전이 궁금하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 야, 어디 전화 걸면 땡땡이 친 애들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얘는 늘 받아. 특이한 거죠. 이거는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돌봄의 대상, 치유의 대상. 그래서 아버님하고는 이미 서로 내통했어. 어른들끼리. 그리고 아버님하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그랬는데,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애가 볼펜을 들고 자는 장면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아이하고, 얘가 38등 할 때는요, 볼펜을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서 제가, 근데 38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수반 지적발달 장애 아이가 37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하는, 또 볼펜 들고 자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얘들아 아무 개가 볼펜 들고 자. 우리 반 애들 다 뒤집어졌죠. 그 아이와 볼펜이 아무 상관관계가 없거든. 상상이 안 되시죠? 고등학교는 그래요. 볼펜 들고 잔다고 그런 거 애들이 놀래서 막 책상 두드리고, 정말 그날 엄청 애들 뒤집어졌어요. 오죽하면 걔가 교실에 있을 때 모르고 그냥 이동하는, 이동 교실로 가, 음악실로 가. 왜? 미동도 안 하니까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이걸 애가 깨가지고 옆에 쫙 갔대. 야, 왜 그러냐?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옆에 놈을 멘토를 앉혀놨거든요. 걔 생활 관찰에서 쓰는 애. 1, 2, 3, 6시, 중, 6, 10, 4, 5, 6, 7, 나가시. 이거 센 애라고. 그러니까 걔도 어이없는 거야. 이놈이 볼펜을 들고 다니까. 그 다음 달, 이 녀석이 잠을 안 자고 우리 반 애들 얼굴을 하나하나씩 다 훑어. 저 앞에서 보면 저 자식 희한하다 또. 왜 애들 얼굴을 훑을까? 아, 그래서 저는 눈치를 챘지. 왜 걔는 아이들 얼굴을 다 훑어봤을까? 그날 처음으로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안 돼. 교사들이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이게 칭찬의 기준은 뭐다? 아이의 칭찬. 그날 바로 제가 부모님과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냈어요. 암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과 저는 짜고 있었잖아. 애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미 메시지 딱 치시고 집에서, 우리 아들이 오늘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잤다 이거. 그럴 때 어른은 입을 다물고 뭘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야 돼.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애가 과제를 해요. 또 문자 또 날렸지.
그러니까 제가 담임수당이 12만원인가 했는데 제 휴대폰 문자비가 15만원 소통의 비용. 이 까칠한 아이들 정말 소름 끼치게 까칠해. 이 아이들을 이 어둠의 구석에서 이 밝은 곳으로 끌어내려면 15만원이 문제야. 다 쓴 거죠. 제 카톡 친구가 몇 명? 9,600명.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죠? 공짜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쾌속선을 탑니다. 이렇게. 건대 컴퓨터공학과에 가고요. 네 학기를 수석을 했어요. 1, 2학년 때. 그리고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했고 한 열흘 전에 아빠한테 저한테 문자, 휴대폰 카톡이 왔어요. 안개가 포스텍 붙었어요. 포항제철 대학원, 포항공대 대학원을 붙었다. 카이스트도 시험 봐서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른의 역할. 칭찬할 게 있어야지. 이것도 칭찬이야? 그런데 아이가 변하고 싶을 때 아마도 이게 타이밍이 맞았겠죠. 자다가 이제 더 지겨워졌나 보지. 나도 이제 공부 좀 해봐라. 아마 이럴 수 있겠지. 그때 딱 손바닥에 딱 맞죠. 결국 아이의 인생은 이런 엄마를 돕느냐지. 그죠? 다 루저이고 싶은 아이는 없죠. 다 위너여야 되는데 누가 봐줘야 돼? 엄마가 봐줘. 이 아이의 끝을 모르겠어요. 어떤 인물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지. Only one. 지가 나중에 갚겠지 나한테. 영어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거. 통 크게. 조사 역할, 어른의 역할은 고수다. 어른이 명창이 되려 하지 마라. 아이가 춤출 때, 아이가 노래 부를 때 장단 맞춰줘. 결론. ADHD 학부모는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돼? 교사. 그러니까 ADHD 학부모님께서 에이 괜히 선입관만 갖게 해드릴까봐 비밀로 해. 안 돼. 무조건 토론해. 그래야 기회가 생겨. 같이 토론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DHD 학부모는 교사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아, 우리의 중학생이다. 중학생. 하나, 둘, 셋. 네 분. 이 기말고사 오는데 팁을 알려드릴게요. 중간고사 성적 몇 점 나온 거 있죠? 중간고사 성적을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돼? 아이의 현재라고 써요. 경시대회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다 마찬가지. 아이의 성적 끌어올리는 방법. 몇 점 더 달라면 뭐 사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 점당 얼마.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애가 50점이었죠? 그럼 기말고사는 50점이 기준이고 1점 올라가면 점당 얼마. 그래서 애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겁니다. 어머니들 은근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돈으로 보상하면 그 나빠 애들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았어요.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나중에 돈 안 달래. 우리 집 애들도 한 고2 되니까 올랐다고 달라고 안 하다가.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시험이 다음 주쯤 되겠구나.
시험 마지막 날 아빠한테 돈을 아빠한테 여보 오늘 마지막 날 시험 마지막 날인데 애한테 애 용돈 주면서 껴안으면서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이거 가지고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이렇게 해주셔. 그러면 그날 성적 엄청 오르겠지. 초등 100만원, 중등이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인정하고 형제들 사이에도 비교하지 마셔라. 형제들 사이도 비교하지 마. 칭찬을 어떻게 해야 돼? 칭찬도? 응? 큰 애들 칭찬하게 하면 큰애 귀에다 대고 저는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소통 훈련에 어머니들께서 오늘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 힌트 우리 자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가방을 휙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난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이랬습니다. 이럴 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답이 나왔어. 왜? 저도 왜? 그랬어. 근데 이게 아니야. 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해줘요? 그래, 맞장구. 어? 맞장구. 맞장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부터? 맞장구부터 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애가 무슨 감정 표현을 한 거거든 이거. 엄마한테 와서 엄마 잘 들어봐. 우리 삼촌이 제일 싫겠지. 이거 아니지. 뭐야? 내가 엄마 오늘 단탱 때문에 졸라 짜증 났어. 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 제가 왜 그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 이 단탱이가 나 뭐 했다고 새우깡 다섯 봉지 사오래. 근데 얘 담임을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거든. 그럴 분이 아니셔. 믿어지질 않는 게 지금 뭔 얘기야. 그 선생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일을 할 필요가 아니지. 그랬더니 뭐 어떤 애들은 자듬 얘기하려고 나 자기가 참 졸았다고 뭐 새우깡 다섯 봉지 사오랬다는 거야. 어떤 애들이 자는데 이거 비교하는 말들은 정말 죄송한데 팩트라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 특수반 아이. 특수반 학생이 자고 있는데 막 얘기 안 하고 자기는 조는데 그 새우깡 사오라 그랬다는 거. 그 말 들을 때 어른들 기분 어떻겠어요? 이게 막 김이 이렇게 막 뒷꼭지로 김이 올라와. 거기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하겠지. 넌 그러면 꼭지가 오르니까 저도 모르게 큰 실수란. 넌 그럼 특수반 아이와 동등한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으니 내가 딱 사색이 돼.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너랑. 근데 제가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력 소개, 교감 선생님 소개해 주신 참여소통 교육 모임에 제가 초대 회장인데 애하고 무슨 소통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나.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끄집어냈어.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이게 이거는 교사와 학생 사이고요. 이게 저의 바이블이고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처럼 보셔야 돼. 부모와 10대 사이. 그걸 다시 본 거야. 내가 어디서 잘못했나? 그랬더니 아하 애가
담탱이 제일 싫어했을 때 왜? 그럼 아닌가 이게. 뭐부터 해야 돼? 맞장구. 공감부터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거울처럼 애가 아빠 세상에 담탱이 제일 싫어. 그러면 얼굴 표정 그대로 약간 오버하면서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교사와 학생 사이 읽으면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착각한 게 공감이 콜 돈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공감은 그냥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뿐이지 그래 너 옳다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화성에서 온 탓에 이해를 못했어. 남자들이 이해 못한 거야. 남편에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공감이 걸 동의라고 생각해. 저도 그것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야.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지금 자기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애구. 왜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애구. 애구. 웃으면서 하는 건데 진지하게 애보다 더 심각하게. 애구. 애구.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한탱 때문에. 절라 짜증났구나. 절라 짜증났구나. 얼굴 깼어. 너 이제 실습하겠습니다. 옆에서 옆에 어머니하고 인사. 자, 눈 인사 나누시고 왼쪽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서 엄마 나는 세상에서 우리 탕진이 제일 싫어 이렇게 하시면 왼쪽에 앉은 어머니께서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탕진 때문에 절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디 액션. 아 잘하신다. 오케이 이거 해봐야 돼. 이게 오늘 이거만 제대로 익혀서 가면 인생이 달라져. 저는 우리 딸 여기 과장님하고 와 계시지만 평소에 여기 우리 딸내미가 다른 관계에 다 와서 여기 와서 조교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게 우리 딸내미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방학해가지고 보라카이 거기 가서 지금 오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못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왼쪽에 앉은 분이 애야, 딸내미고 오른쪽에 앉은 분이 엄마야. 연습 들어갑니다. 왼쪽에 앉은 분이 엄마, 난 세상 담탱이 제일 싫어. 자, 레디 액션. 제가 아, 앉아서 하시고 그러면 앉아서 오케이 엄마 아니요 학생 엄마 레디 액션. 아 엄마 나 너무 싫어. 학교 너무 싫어. 우리 선생님 너무 싫어.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남편이 때문에 네 이거를 하고 알고 보니 이걸 미러링이라 거울 되어주기 이게 신비의 명량이다. 그 다음부터는 애가 무슨 말을 하면 약간 오버해가지고 맞장구 쳐주는 자 이런 경우 특히 이제 그 중학교 애가 중학교인 경우에 애가 학교 와서 엄마 오늘 사회 그 시점 맞았다 이런다고 이럴 때 그날 수학도 바꾸거든. 수학 잘한 거 이제 빵점 엄마들이 하시는 게
근데 수학은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담임할 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시험 때 문자를 보냈었죠. 내일부터 시험입니다. 아,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는 시험입니다. 시험 때 잔소리보다도 맛있는 간식으로 아이가 우리 엄마가 요즘 반찬을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셔라. 내일 시험입니다. 아빠에게 고급 초콜릿 사다 드리고 여보 내일 시험이니까 당신이 사온 것처럼 해서 줘.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럼 코치를 했는데 엄마들이 제일 좋아, 엄마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여섯 통의 문자를 보내고 얘들아 어떤 게 제일 좋냐 했더니 애들이 1등을 꼽은 게 이거예요. 엄마 나 90점 맞아서 이럴 때 근데 수학은 이러면 빵점 엄마. 그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야 수학 우와 90점 그러면 9,000원 뭐 이렇게 이걸 딱 끌고 그렇지 그러면서 수학은 어떻게 됐을까 그건 삼켜라 이거. 그 다 점수대별로 전략이 달라. 총점에서 암기 과목에 중점을 둬서 성공했잖아.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 뭐가 되어줘야 한다? 아이 마음에 거울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하고 묻거나 수학은 어떻게 됐냐고 따지거나 이러면 다 어떤 엄마야? 빵점이. 예, 오늘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10대 사이는 필독성. 어머니들께서 서로 이웃 엄마들이랑 이렇게 같이 읽고 일장 읽고 와서 우리 서로 얘기하자. 그리고 서로 사례 얘기하자. I 메시지, U 메시지 이런 거 있잖아. 당신, 내가 이번에 말이야. 그래가지고 애한테 애가 이랬을 때 내가 네가 이러면 내 마음이 뭐뭐해요. 왜냐면 난 이렇게 써먹어봤거든. 그랬더니 애 직방이 들어. 직방이 들어. 애들이 저는 애들 말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이거 엄마에게 공감받았을 때 하는 그 말 이거 이렇게 하면 애들이 큰다. 오늘 예, 학교 지금 찾아가는 부모 교육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마을이 학교가 되는 순간이에요. 인디안 석담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사실은 구청은 간접 지원을 했지 이렇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우리나라가 좀 이 사회라는 모습, 마을이라는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그 프로그램으로 부모 연수를 이렇게 택한 거고 예,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역시 우리들도 엄마들도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서로서로 공부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싸우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볼펜 들고 그 잔다는 그 아이가 왜 나중에서 알게 된 거야. 그 아이가 왜 그때 그렇게 잤냐. 엄마 아빠가 2년 동안 집안 내 별거 집안에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애가 화가 차서 그 화 때문에 학교에서 잠을 택해도 부부가 속도 집사람 아내와 바람을 뺀다. 아까 그 우울할 때 늦잠 잔다는 엄마들은 몇 년 뒤에 봐 괜찮아. 근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진다? 이 책 빨리 보세요. 여기 이제 만경기 증후군 그 40대 초반부터 우리 마누라가 40살 40대 때 저 잡아먹으려고
이게 폐경기가 오고 이럴 때 심리적으로는 묘하게 어려움이 생리적으로 묘하게 오는데 이럴 때 원망이 누구한테 가? 남편한테 가. 그래서 오늘날 남편이 밥 씹는 소리가 잘 때 남편 이 가는 소리에 또 막 이런 분들께 강추 꼭 보세요. 오늘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오신 건 대박 잘 오신 거죠. 제가 33년의 교직과 또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로부터 제가 강의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귀한 사례로, 성공 사례로 했던 걸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볼펜 들고 잘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 휴대폰 번호, 거기 있죠? 거기 또 카톡 아이디도 명함에 있죠? 네, 카톡 아이디로 소감만 보내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 강사가 원래 와이셔츠 좀 입고 이래야 되는데 콘셉트, 부모의 행복이야.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애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행복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갖자는 콘셉트로 제가 복장을 입게 한 거예요. 저 이 운동, 이거 신발도 이게 등산화예요. 구두처럼 보이죠? 이게 바위도 타는 등산화. 끝나면 산에 또 가. 그래서 힘겨울 때 남편도 미워지지. 애는 아각되지. 이러면 못 살아.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돌려. 팁 한 가지. 아차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술을 드실 때 막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등산화에다 꼽으십니다. 그 멀리 가, 서울이 행복한 거는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전철 타서 아차산에서 내려, 아차산에서 내려서 광장초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저기 망우산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3시간 코스 나와. 그리고 아차산만 올라가도 거기 고구려정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한강이 내려다 보여. 리얼리 세이프, 진짜 안전해. 어떤 다른 엄마랑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둘이 김밥 한 줄 하고 김치 싸가지고 가서 여름에 깔판. 깔판이 이런 깔판이 있어요. 그 이렇게 스티로폼 깔판은 부피가 크잖아요. 넘사스럽지. 그러니까 요만한 거 이거 5천원 만원 사니까 이걸 사가지고 배낭에 들어가지고 가서 요즘 얼마나 좋은데 소나무 밑에 딱 깔아놓고 막걸리 한잔 하고 김밥 먹고 둘이 자. 오후 3시 되면 거긴 해가 넘어가가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그러면 우울증 약 먹던 사람 약도 끊을 수 있어요. 기가 막혀. 거기가 으뜸이고 올림픽공원. 저는 이제 아침이면 올림픽공원까지 조깅. 야, 올림픽공원 진짜 아름답지. 봄에 꽃밤. 시간 때문에 못 봐야 돼요. 그 다음에가 여기서 112-1번을 여기 날아서 길동에서 112-1번을 타고 하남길 넘어가 팔당역에 제가 찍은 겁니다. 자전거 빌려줘. 그림이야 그림. 이건
그때 금수강산이라는 거, 금수강산을 누려야 돼. 진짜 금수강산. 저 112-1번 타고 가서 팔당 대교 넘어가서 팔당역 쪽으로 하면 자전거 길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오늘 저 여기다 점심 먹고 호흡을 좀 가다듬고 오늘 저희 갈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 어떤 표정을 잘 줘야 된다. 아니 이 강의가 잘못됐나? 아니 주제가 안 나와 이게. 아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가 제가 이제 지가 뭐라고만 하면 제가 늘 어떻게 했어? 얼굴 표정 따라해 주잖아. 그때 어느 날 에이 아빠 표정 쩔어. 그게 쩐다는 말이 좋다는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맥락으로 볼 때 아마 좋은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표정을 줘야 돼? 쩌는 표정을 잘 줘야 돼. 쩌는 표정을 잘 줘야 돼. 이거를 과제를 제가 드릴게요. 수첩에다가 오늘부터 우리 아이가 바뀌려면 뭘 해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 근데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아이 우리 아이의 현재 어제까지 어제 우리 아이 어제부터 오늘 예리하게 봐. 뭐가 바뀌나? 오늘 일단 애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 몇 분 같이 놀았는데 15분 놀았는데 엄청 길 겁니다. 길어. 처음에 왜 평상시 얘기 안 하다가 15분 얘기하려고 그래 봐. 길어. 하시고 그 다음에 봐. 뭘 봐야 돼? 티끌만큼 변화. 그걸 봐주고 그 사실을 안내해줘. 뒤통수 치는 지적 말고 금메이드병. 근데 그다 제가 카톡으로 이게 지금 거의 12시 다 됐네. 질문을 그러면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